최애 초대석. 혼자서도 무대 위를 꽉 채우는 멋진 솔로 여성 아티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욱 완벽한 비주얼과 탄탄한 실력으로 8년 만에 팬들 곁으로 찾아온 니콜. 여름 과일처럼 상큼하고 러블리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훔치는 유주.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니콜. 네. 와, 길에서 만났으면 못 알아보죠. 아니요, 못 알아보지 않아요. 예, 너무 니콜인데 너무 니콜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 엄청 많이 들어요. 너무 니콜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예, 니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와, 우리 니콜이 우리가 찾아보니까 2014년. 네. 그러니까 8년 만에 최파타 찾아와 네. 주신 거고. 네. 우리 유주도 2019년에 네. 여자친구 멤버로 오고 3년 만에 나온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유주는 그래 유주야 막 이러는데 니콜은 진짜 오랜만이네.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최파타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니콜부터 인사 네.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콜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와, 맞아. 너무 니콜인데 진짜 살이 엄청 빠졌네요. 네. 여기 얼굴 살이 예. 나이 먹으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뒤늦게. 어릴 때 그렇게 빠졌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야. 그 예쁜 젖살이. 네. 맞아. 어렸을 때는 그거 빠지고 싶어서 막, 네. 막 홀쭉하게 뺨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난리를 쳤는데. 네. 근데 이제는 다시 막 찌고 네. 싶어도 절대 얼굴로 그러니까. 안 가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젖살이 있는 우리 유주? 네. 젖살이 저 한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거 네. 잘 지켜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주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주. 네. 아, 봐. 유주의 저 통통한 젖살이. 그러니까요. 아유. 야, 그래. 저거는 정말 젊음의 상징. 그쵸. 특권이네. 그치?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땐 저게 왜 그렇게 싫어가지고 막 맞아요, 맞아요.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하고 막 깎고 그쵸? 싶고요. 아, 공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유주가 읽어볼까요? 네, 네. 보는 라디오 보는데 두 분 다 너무 상큼해요. 유주는 하얀 옷을 입고 니콜은 하얀 어깨가 드러난 오픈숄더 옷을 입고 나는 후덥지근한데 두 분 보니 시원해지네요. 아, 지금 조명 때문에 사실 유주는 살짝 연 그레이의 연 그레이. 네. 네. 그 네이비 그 맞아요. 네. 그 컬러. 그 해서 약간 체육대회 스타일. 굉장히 스포티한 그 네. 느낌이 아주 청량하고 좋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니콜은 살짝 그 바이올렛. 네. 예, 약간 보라 느낌이 쫙 있어서 네, 여성스럽고 더 우아하고 러블리합니다. 네. 공이사사님이 네, 보는 라디오 켰는데 너무 여름여름한 두 분이 있네요. 유주는 청량한 느낌이고 니콜은 여름에 이글이글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또 오프숄더로 다 보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네, 니콜이. 네. 두 분은 오늘 방송에서 서로 처음 만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원래 여자친구에서 이제 소원이란 친구가 네.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라는 그룹을 되게 지켜봐왔고 예.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콘서트도 갔었어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럼 뭐 잘 알겠네. 유주는 카라 노래 뭐 다 알죠? 아, 당연하죠. 네. 어떤 노래 가장 좋아요? 일단 학교 급식 시간에 네. 방송부 친구들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네. 정말 카라 선배님 노래가 그중 항상 인기 1등이었고 이제 멤버들이랑 미스터 무대를 저희가 커버해서 한번 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스터도 너무 좋고 네. 루팡 뭐 다 너무 명곡이라 꼽을 수가 네. 없어요. 정말 전설에 맞아요. 지금도 가끔 뭐 그런 거 예전에 무대 이렇게 봐요? 가끔 보긴 하는데요. 에이. 가끔 막 바로 꺼버릴 때도 있고 막 좀 이상해요? 네, 좀 이상하고 정말 많이 예뻐졌구나라는 생각 들 때도 있고 정말 지금 현재는 예뻐졌어. 그래도 그때 그 순수함이랑 네. 그 열정이 있죠. 되게 그때는 그렇게 젊은 줄 몰랐어요. 맞아. 그렇게 에너지 넘치고 그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와서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그때 막 18살, 19살 때 그 패기? 그 젊은? 맞아. 와, 진짜 그 112 하나님이 두 분 다 아주 마르고 여리여리한 몸으로 파워풀한 춤을 추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보통 댄스 가수들은 쉴 때도 연습한다는데 두 분은 하루 춤 연습을 몇 시간씩 하시나요? 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니코 씨가 음악방송을 8년 만에 네.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요즘 흐름 트렌드 네, 맞추고 예. 싶어서 제가 미리 좀 레슨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많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 5-6시간 정도 했었어요. 근데 매일은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뭐 3-4번? 카라떼는? 카라떼도 좀 비슷한 양이었어요. 예, 예, 예. 혹은 더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좀 뭔가 너무 그냥 달려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6시간, 5시간 이렇게 딱 끝. 그때가 피로도가 빨라요? 요즘이 더 피곤해요? 요즘이 좀 더 빨라요. 딱 알아요. 제가 한 3, 4시간쯤 시작하고 6시간이 리밋이더라고요. 근데 말이 6시간이지. 엄청. 네. 어때요, 유주는? 보통. 저는 예. 최근에 나온 신곡 같은 경우는 댄스곡이 아니어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춤을 많이 안 췄는데 예전에. 옛날에 정말 강하게 연습할 때는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이제 댄스 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습도 연습이지만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와,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그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그러니까. 것 같은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습하고 또 그만큼 먹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음식을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연습을 뭐 8시간, 10시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때 뭐가 그렇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 그때는 그냥 편의점이 너무 행복했어요. 편의점 가면은 왜 이렇게 싸고 자극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그런 걸 좀 많이 먹었고 이제 20살 되면서는 이제 좀 그 배달 어플들이 갑자기 또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먹었죠. 와,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뭐 예전 일이 아닌데 벌써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 까마득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때 그 체력, 열정 이런 게 그리워지면서도 또 두 번 다시 또 하라 그러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때요? 유주? 지금 또 하라면 할 것 같아. 하면. 네, 해야 되면 또.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니콜의 신곡 UFO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노래 제목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네, 이제 UFO는 이제 원래 미확인된 물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UFO에서 U를 YOU, 너라는 단어로 바꾸면서요. 이제 You will find our galaxy의 이중적인 의미를 이제 담았는데요. 좀 그 미확인된 물체보다는 미확인된 설레임으로 바꿔서 이제 이 설레임을 통해서 우리만의 우주를 찾을 것이다. 아. 좀 이렇게 사랑의 설레임을 좀 우주에 비유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가사예요. 예, 근데 이게 니코 씨가 직접 작사를 제가 참여를 했어요. 이제 한 여러 명이 참여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원했던 내용이 너무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참여하게 되었었어요. 어떤 거에게 영감을 받아서 이런 가사를 쓰게 됐어요? 제가 이 노래 처음 받았을 때 뭔가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너무 좋은데 뭔가 그 처음 뭔가 새로운 설렘을 접했을 때 그 거기에 대한 그 흥분이든지 정말 기대감이든지 뭔가 그거를 되게 설명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UFO라는 소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갖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싶어갖고요. 이제 미확인된 물체보다는 이제 감정으로 바뀌면서 그 저희가 살아가면서 뭐 사랑이든 일이든 뭔가 여행을 가든 그냥 그 새로운 설렘을 담고 싶었어요. 아하. 그 감정 자체를 이제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게 너무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설레인다는 건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쵸? 이 설렘을 잃지 않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좀 뭔가 이제 나오니까 예.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저를 자극시키더라고요. 뭔가 이제 설레이고. 네, 계속 모든 작업이 되게 설레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 노래 이제 뭐 대중분들이든지 팬분들이 들었을 때 그 똑같은 설레임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너무 그러니까. 간절했어요. 와, 인생에 설레임이 없으면 맞아요. 이 살아가는 게 아닌데 또 설레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우리 유주는 최근에 나 이런 거에 설레어 본 적 있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정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신곡이 발매되는 그 순간에 되게 설렜어요. 설레죠. 그냥 정말로. 되게 순수한 설렘이 이렇게 막 가슴 콩닥거리고 와 그거는 뭐 엄청난 설레임이죠. 네. 네. 그 오사카 에리카 최종 두 곡 중에서 고민했다고 하던데 UFO를 고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UFO는요 사실 아무래도 여름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청량하고 신나는 음악을 선택하게 되었었어요. 그 다른 곡은 좀 더 멋있는 퍼포먼스가 더 어울릴 만한 곡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 시기에 이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를 좀 택하게 되었었어요.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예. 좀 뭔가 그 다른 노래는 아직 킵하고 있거든요. 아직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그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팬들이나 네. 뭐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네. 투표를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 곡은 좀 이렇게 뒤로 딱 숨겨놓은 야망적인 게 또 하나 있네요. 네, 예, 하나 예. 뒤에 하나 예, 있어요. 그게 야심작이네 또. 저희 회사가 예. 사실 그 노래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작이네.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니코 씨 신곡 UFO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우리 니콜의 뮤직비디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와우. 와우. 자, 그렇다면 니콜의 UFO. 아무도 될 수 없던 니콜의 UFO 듣고 네.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니콜의 UFO 뮤비까지 네. 보셨는데 이야 뮤비가 와 너무 예쁘게 예 저도 보고 놀랐어요. 어떠세요? 유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까 그 UFO에 대한 곡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정말 그 분위기가 그대로 담긴 예. 것 같아서 와, 그 헤어 컬러가 네. 뮤비에서 보니까 너무 환상적으로 예쁘네요. 되게 강렬해요. 예, 예, 강렬하네. 네. 3212님이 네, 카라떼보다 바람도 너무 좋아지고 음색도 더 예뻐진 것 같아요. 8년 만에 만났는데 목소리는 더 동안이 됐네요. 더 애교가 있고 예, 더 밝아지고 예. 2045님이 네, 니콜 뮤직비디오 보니까 주황 머리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막 어쩜 이런 쨍한 색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죠? 니콜은 지금 머리색 처음 하고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약 바른 순간부터 깜짝 놀랐어요. 예. 누구 아이디어예요? 사실 제가 예. 올해 초에 이제 그 어떤 미드 보다가 네. 어떤 캐릭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캡처 그대로 하고 친구한테 이제 저희 헤어 친구한테 보냈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사실 그 머리 색깔이 좀 더 레드 브라운이었어요. 좀 더 차분했어요. 예. 근데 저희 그 헤어 담당 친구가 그거를 좀 다홍색으로 살짝 더 입히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메리다. 그 예. 디즈니 양궁하는 막 에리얼 같은 느낌으로 바꿔버리면서 근데 제가 한 3년 동안 염색을 안 해갖고 처음 약 바른 순간부터 너무, 너무 놀랐었어요. 마치 무슨 페인트 한 줄 알았어요. 예. 처음 했을 때. 근데, 아이가 이렇게. 근데 너무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뮤비에선 더 예뻐요. 예. 그쵸?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주도 살짝 하고 싶은 생각 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곡 때 약간 보랏빛을 예. 시도를 했는데 이 보랏빛이 예. 정말 빨리 빠지더라고요. 애쉬 바이올렛인 거죠? 약간 그 바이올렛 컬러를 좀 입혔는데 한 번 까보면 말짱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런 거 수시로 인내속 촬영 있을 때마다 그러네요. 입히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네. 유주 씨의 신곡도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아, 네.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싱글 앨범. 아,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이브닝입니다. 네. 네. 래퍼 박나티가 피처링에 참여하고 그리고 유주도 작사에 참여한 노래인데 어떤 곡인지 아, 빅나티가 네.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네. 신곡 이브닝은요. 이제 여름에 낮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공기가 조금씩 식어갈 무렵을 딱 담은 곡이고요. 이제 여름에 그 뜨거웠다 추웠다 하는 그런 일교차를 예. 그 사랑에 대한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예쁜 곡입니다. 느낌 온다. 네. 느낌 와. 예, 예. 7시? 6시? 어, 맞아요. 7시 반? 맞아요. 이제 뭐 덥다 덥다 해도 네. 이 여름도 이제 열기가 맞아요. 이제 서서히 이제 식어갈 거고 그쵸. 사랑에도 그런 온도의 변화가 그쵸. 있죠. 네. 뜨겁다가도 식고 그쵸. 그렇다가 그쵸. 식은 것 같은데도 다시 또 훅 달아오르고 좋아요. 그럼 여기서 유주의 신곡 이브닝 들어볼 건데요. 네. 역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너스 뮤비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늦은 여름 밤송 너와 내가 느끼는 이 떨림 뜨거워 다 차가워 제 맘껏 취한 것 같이 밀려온 밤 유주의 이브닝 듣고 오셨어요. 와, 지금 제 뮤비 보고, 예, 니콜과 유주가 막 네. 빵 터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밟아버리면. 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뮤비 보셨을 거예요. 와, 너무나 사랑스럽고, 와, 재밌고, 와, 그 연애 때 뭐 네. 그런 게 너무 잘 표현됐네요. 황병득 씨가 노래 분위기가 비가 온 뒤 적당히 풀냄새 빛내음이 나고, 선선한 바람도 적당히 부는 여름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딱 지금 날씨랑 맞는 노래. 아. 오늘부터 하원송. 하원송. 감사합니다. 7463님이 네, 유주 노래는 음색도 너무 예쁜데 항상 목소리 안에 꽉 잡힌 힘이 있어서 듣고 있으면 귀가 너무 편해지네요. 오, 목소리 안에 꽉 잡히는 힘이 있대. 와, 음색이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니콜 그리고 유주와 함께 할게요. 4부에서 봬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아 워너 과정 누나 워너 누나 아아 워너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아.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상큼한 아티스트 니콜 그리고 유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아까 3부 끝에 유주의 이브닝 듣고 오셨는데 네. 이재근 씨가 뮤비에서 커플 연기하셨는데 커플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그래 유주는 연기를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연기 활동은 따로 예. 안 했고요. 이때 뮤직비디오 때 너무 막 설레게 한다기보다 그냥 네. 진짜 약간 찐친 바이브 있잖아요. 그런 예.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하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그 컨버스에 둘이 하트를 그리는 씬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하트를 그리자마자 둘 다 너무 오그라들어서 하트를 막 반으로 가르고 막 없애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하트를 그린 장면만 딱 나와가지고 예. 굉장히 이렇게 꽁냥하는 것처럼 나갔더라고요. 연기인데 뭐가 오그라들어요. 둘 다 너무 힘들어서 막 하트 그렸다 막 지우고 막 예. 막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그뭐 완전히 우리가 막 어떤 설레는 이런 커플보다는 그냥 진짜 남사친 네. 여사친으로 맞아요. 하고 싶다라는 연기 설정을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한 거 자체가 대단하네. 아, 정말. 네, 대부분 그렇게 자기가 설정해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인드 세팅을 가져서 네.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공양 공양이. 네.
아주 굉장히 편하게 예 저, 아주 네. 예 진짜 리얼리티가 확 살아나네요. 감사합니다. 2312님이 네 요즘도 봄에는 항상 유주 로꼬에 우연히 봄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름에는 유주의 이브닝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유주는 래퍼들과 목소리 힘이 좋네요. 듀엣 여신 이런 말 많이 듣죠. 예 목소리 합이 예 맞아요. 합이. 듀엣 여신 네 맞아요. 그 우연히 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유주 이브닝도 이제는 네. 네,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시은 씨가 네 이시은 님이 니콜의 노래는 드라이브하는 한낮에 듣기 좋다면 유주의 노래는 여름밤에 뭔가 나른하고 설레는 기분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석양 지는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네요. 세트로. 뭐 두 분은 뭐 앨범 준비 때문이라도 뭐 올 여름에 어디 뭐 떠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어디 떠나야 될까요? 여행을 너무 안 해봐서 감을 잃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어딘가는 가고 싶어요. 마음 자체는 가고 싶은데 항상 미루게 돼서. 맞아요. 뭐 아쉬운 대로 본인들 노래 들으면서 네. 드라이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도 못해서 운전면허도 없고 아 운전면허 아직 없고? 네. 아 그럼 운전면허 너무 따고 싶겠네요. 아니요 제가 무서워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예. 또 주차도 힘들고 하니까. 그쵸. 주차가 제일 무서워요. 그 옆에 끼켜서 긁으면은 그거 다. 아 그쵸. 정말. 진짜 무서워서 몇 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이대로 쭉 갈지도 모르죠. 자 배성인 씨가 네 니콜 너무 반가워요. 니콜 하면 약간 엉뚱하고 사차원 같은 매력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처음 데뷔했을 땐 한국말도 서툴러서 더 허당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말도 많이 늘고 완전 야무진 똑순이가 됐네요.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눈웃음은 여전해요.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 그 카라 했을 때 니콜 네 예. 그 굉장히 엉뚱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본인 모습 보면 네. 어 부끄부끄합니다. 아 부끄러워요. 네, 제가 예. 한번 이제 옛날에 했던 그 설명하는 퀴즈쇼 이제 예. 봤었는데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 이제 왜 사람들이 웃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막 속담들이든지 예. 그런 거 이제 뜻을 아니까요. 막 공공의 적이든지 예. 이젠 아니까요. 예,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막 뭐 이렇게 공이 막 이렇게 그걸로 설명했었어요. 예, 막 예, 예, 이걸로 막 뭔지 몰라갖고요.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막 바운스 네, 예. 튕기고 있고 예. 다음에 이제 별로 없다 적다 예. 이제 예. 적이 적인지 몰랐어요. 엔티로 예. 네 이제 없어 마이너스 예. 막 빼기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니콜이었는데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뭐다뭐 알아들어요. 맞아 이제는 떡순이의 이미지도 있어요. 맞아. 야무진 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또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오늘날 이렇게 앨범도 이렇게 또 내면서 네. 예, 딱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유주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요. 예. 네 너무 귀여우시고 똑부러지시고 똑부러지고 네. 7234님이 네, 두 분은 운동을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나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어요? 어때요? 저는 예전에 폴댄스를 굉장히 즐겨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러닝머신을 좀 뛰고 헬스장 가가지고 예. 네. 그 폴댄스 진짜 어려운 건데 니콜도 왠지 잘할 것 같아. 아우 노 저는 예.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고요. 거기가 엄청 그 코어 힘이 진짜 예. 장난 맞아요. 아니게 들어가고 그거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고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좀 잘 참는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멍도 네. 잘 들지 유지 잘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아픈 걸 좀 잘 참아가지고 이렇게 해내는 편인데 요즘에는 조금 못 간지 됐어요. 네. 그게 그래 진짜 쓰라리겠더라고. 아무리 코어 힘으로 버틴다 해도 정말 예. 그게 이제 하면 할수록 그래도 근력이 키워지면서 점점 쉬워지겠죠. 네, 그 이게 포를 잡고 이렇게 예. 매달리잖아요. 저는 이게 손 힘인 줄 알았는데 등 힘이 아니라 손은 힘이 별로 안 들어가고 등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운동이어서 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그거 처음에 그 진짜 1초도 못 매달리더라고. 근육이 바로 붙어요. 예.
우리 니콜은 오늘 아침 운동하셨습니까? 아, 제가 다시 이번에 컴백하면서요. 네. 원래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갔는데요. 예. 근데 바빠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예. 지금. 그럼 오늘 아침에 두 분이 하신 건 뭐예요? 저는 폼롤러 위에서 그냥 예. 스트레칭 했어요. 스트레칭 했고, 네. 저는 그냥 목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뿌드득 그냥 뭐 이런 거 하고 예. 아니 뭐 무슨 뭐 단백질 파우더를 드셨든 뭐 아침을 아, 드셨든 뭐 그런 저는 영양제들은 이제 무조건 챙겨 영양제. 먹고 영양제 네, 그리고 그냥 폼롤러로 계속 풀는 그럴 나이 영양제 네 유주는 지금 공복이에요 그러면 저는 쉬림프 파타이를 조금 먹고 아, 제대로 나와 맛있겠네 차에서 먹어야 돼가지고 먹기 편한 맛있겠네 아 그걸 요리를 해갖고 오셨 아니 아니요 거 그 배달해서 그 학교푸드라는 그곳에서 아, 거기서. 신속하게 예, 배달을 예, 예. 해서 네. 좋네요 네 삼구 사만아님이 네 유주 씨 최근에 오랜만에 페스티벌에서 공연하셨는데 페스티벌 공연을 한 소감은 어때요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공연이나 무대가 있을까요 아 그랬어요 페스티벌 네. 네 제가 혼자 와서 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또 페스티벌은 곡도 중요하지만 멘트도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그날 이제 프롬포트까지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예. 굉장히 선제적 난국이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팬분들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까 네. 이게 뭐 프롬포트고 뭐고 그냥 막 술술 나오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잘 놀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곡 소개부터 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근황 토크도 하고 아~ 뭐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도 하고 이렇게 그렇구나 티키타카 네. 아 그거는 재밌었어요. 정말 되게 친근하게 세련되면서 네. 분위기도 띄우면서 아 그치 나의 곡 소개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짜여 있었는데 프롬프터가 또 망가진 거야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예, 예, 예. 처음은 그냥 안전하게 가자였는데 그쵸, 그쵸.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아. 프롬프터가 그래서 그냥 그래 그냥 나답게 하자 나. 뭔 대본이야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했어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자 유주의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놀이 네, 이 곡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곡은 올해 1월에 발매됐던 곡이고요. 네. 가야금 사운드가 되게 매력적인 곡입니다. 네, 놀이 플레이 네, 들어보죠. 유주의 놀이 듣고 왔습니다. 네, 천예인 씨가 와. 와, 아까 이 분위기라는 완전 다르네요. 대박. 유진님 치명적인 분위기도 대박. 치명적인 분위기 신명, 대박. 김현경 씨가 네 근무 시간이라 휴대폰 화면만 켜놓고 곁눈질로 몰래 보고 있네요. 유주야 보고 싶다. 우리 강주 화이팅. 강주 화이팅. 정말 찐 네. 사랑이네요. 그 이브닝 이 노래 분위기가 네. 유주가 참 다양한 분위기 갖고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메인 보컬 나와요. 예예예 예, 예. 맞아 맞아. 예 김하늘 씨가 요즘 니콜이랑 원더걸스 선희 씨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뿌듯하네요.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는 제 학창 시절의 전부거든요. 소녀시대도 곧 완전체로 활동한다고 하던데 카라도 기대합니다.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카라 멤버들이랑은. 최근까지도 잘 연락하면서 지내시죠? 아, 네. 저희 단톡방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 제가요. 제가 일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 하는데 네. 정말 가끔 놀랄 정도로 막 300 찍혀 있을 때도 있고. 정말. 네. 그러면 이번에 솔로 활동한다고 그랬을 때 네. 뭐 많이 응원해 주셨겠네요. 네. 저희 이제 촬영장에는 이제 지영이랑 영지가 놀러 오고 이제 다른 AJAX 윤영이라는 후배와 함께 그리고 이제 막 아예 UFO 그 외계인 케이크를 들고 왔었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막 예. 촬영장에서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굉장히 떨렸었거든요. 막 립싱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옆에서 언니 고개 좀 올려 내리지 마 안 예뻐 언니는 올려야지 더 예뻐 막 옆에서 감독처럼 다 봐주고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그치 그거죠.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카라 완전체 컴백은 저희는 아무래도 올해가 15주년이어서 예. 뭐라도 하고 싶어요 사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뭐랄까 확정이 안 되어갖고 예.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이제 아직 그건 없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저희 마음들은 예. 다 엄청나게 하고 싶어요. 다 다섯 명 다 예. 어떻게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리고 요즘은 뭐 물론 이제 소녀시대도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하지만 네. 그런 게 이렇게 후배들이 볼 때도 너무 자연스럽고 힘이 되고 너무나 건재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카라의 완전체 활동 기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진 씨가 네, 유주 언니의 곡 커버를 정말 진심으로 애정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커버곡은 어떤 곡인가요? 있다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예전에 스피치레스라는 그 OST를 커버를 했었는데 네. 그게 못 올라갈 뻔했던 커버 영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가는데 네. 그게 가사가 좀 가물한데 I won't be silenced. You can't keep me quiet. 네, 뭐 이런 거 알라딘 OST. 네, 알라딘 예. OST. 네.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그냥 툭 그냥 네. 하셨는데도 예. 재생 김지은 씨가 네, 니콜은 시스타 소유 씨랑 두 분이서 먹방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술도 자주 마시고요. 그쵸. 요즘도 소유 씨랑 종종 술 한잔 하나요? 여름밤에 어울릴 주종과 안주 추천해 주세요. 아, 최근에는 제가 바빠갖고 이제 못 만났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시원한 게 잔땡이어서 네. 저는 이제 소유가 아무래도 좀 살짝 소주파여서 예. 저는 이제 화요 소주 막 다 그쪽인데 저는 안에 레몬이랑 아하. 레몬즙을 좀 넣고 예. 토닉 살짝 섞이는 걸 좋아해요. 아하. 네, 그래야지 좀 시원하게 그냥 쓱 넘기는 걸 좋아해갖고요. 쓱 그냥 이렇게 예. 던지는 걸 좋아해갖고 예. 그 레몬 주스를 놓으면 숙취가 좀 덜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맥주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주에 레몬을 네. 타서 네. 그럼 안주는? 안주는 저는 또 사실 안주 많이 안 먹는 편이어갖고 네, 먹태구이 예. 되게 좋아해서 맛있겠다. 아까 원래 안 먹어요? 아 제가 좀 반주 잘 못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술만 마시는. 네, 좀 미리 많이 먹어놓고. 아 그게 진짜 주당 아닌가? 술 마시는구나. 술 먹으면서는 예. 그냥 이제 술 딱 직행해요. 유준 어때요? 저는 잘 못 마시는데 가끔 하루 제대로 이게 삐를 받으면 예. 끝까지 가는 스타일. 끝까지. 네. 그럼 주종은 뭐예요? 저는 맥주는 배불러서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마시고 스타일이네요. 중앙이네. 위스키와 토닉 예. 약간 이런 거 살짝 이렇게. 멋지네 멋지네.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 네. 아 진짜 배부르면 오래 못 가서 네. 박은진 씨가 솔로 활동 시작하면서 여러 변신을 보여주는 유주 음색은 뮤지컬 공연에도 어울릴 것 같은데 뮤지컬이나 연기적으로 도전해볼 생각은 없나요? 올해 꼭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그래 뭐 연기도 잘 할 것 같아요. 모든 기회가 주어지면 네, 열려 그치 뭐 언제든지 네, 준비가 네. 다 되어 있으니까 아, 너무 잘 하실 예. 것 같아요. 아유, 뮤지컬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앨범도 꾸준히 계속 예, 구매를 하고 싶어요. 자 광고 듣고요. 5696님이 와 오늘 조합 최고입니다. 케이팝 걸그룹 2세대 레전드와 3세대 레전드의 만남이라니 이 만남 너무 소중해요. 앞으로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최완식 씨가 네 보는 라디오 보는데 니콜님 유주님 대화하시는 모습이 친구들의 수다처럼 편안하네요. 두 분 신곡 열심히 들을게요. 네. 자 오랜만에 만난 두 분 오늘 최파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아 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좀 편안한 예. 너무 편안해 예. 너무 편하고 이제 선배님도 너무 예. 이제 반겨주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유주님도 네. 보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후딱 갔어요. 오늘 네. 하루 너무 좋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니콜이랑 유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안 같은데 니콜 같고 오랜만에 봤는데 바로 반가운 유주 같고 이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 유주 이브닝 그리고 니콜의 UFO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덕에 아주 뜨거운 화요일 됐어요. 자 그러면 카라의 아까 이제 우리 유주도 이 노래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네. 미스터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